아내 인숙 씨는 구아보로 주스도 만듭니다. 구아보 주스 한 잔 드세요. 예? 정성껏 기른 열매다 보니 귀촌 부부에게 이 맛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답니다.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에 저도 반했습니다. 뭐 샤베트를 먹으면 더 맛있겠다. 예, 예. 그렇다면 이 부부가 귀촌에서 사는 맛은 어떨까요? 살아보니까는요. 네. 그냥 시골은 뭐라 그래야 될까? 그냥 조금 여유만 있으면요.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모든 게 여유로운 거예요.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제 풍족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농장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걸로 이제 어떻게 생활 유지는 되고, 그러면 더 이상의 부리는 것은 욕심이 아니냐. 아. 네. 그래서 그 만족할 줄 알면 행복하다고 그러죠.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행복한 거죠. 네. 2년 되는 사람 뭐 상황 보소. 귀촌 6년. 어느 KBS.